저는 상담사로서, 이렇게 라이프 코치로서 제가 새롭게 배운 거를 실천하다 보니까 돈을 벌게 됐어요. 네, 제가 지금 한국에서 타로 강의하고 하는 건 제가 하는 일의 반이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세계를 상대로 이제 하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전환을 이루고 나서부터는 제가 뭘 팔기 시작하면 팔려요. 제가 이거 상담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물어요. 막 돈이 들어와요. 그래서 그냥 이게 이론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께서 하루아침에 천억을 벌 수 없어요.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서 1년에 5억이 벌릴 수 없어요. 그런데 이거는 모든 것은 과정이거든요. 이제 과정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어떤 원칙, 어떤 철학이 필요해요. 그 철학을 제가 오늘 조금 제가 알고 있는 거, 제가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서론이 길었는데 자, 전 일반적으로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뒤집어서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솔직히 마케팅을 하긴 하는데 제가 하는 것이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. 자, 지금 여러분께 지금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나의 뭐 상담 뭐 아니면 다른 거 뭐를 마케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?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면 좋은데 이거를 못해서 내가 지금 못하고 있다. 이것이 무엇일까요? 그 땡땡땡이 지금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.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? 투자? 오케이 좋아요. 또 공부? 오케이 좋아요. 또 꾸준한 노력? 꾸준한 노력. 네. 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뭘 해야 마케팅이 된다고 생각하세요? 뭔가 만들어요. 뭐를 만들어요? 사람들이 불만한 컨텐츠나 오케이 사람이 불만한 컨텐츠를 만들고 정보를 알리는 거를 해야 하고 정보를 알려야 하고 또 천억 벌고 싶으신 분은 어떻게 하면 천억이 벌릴 것 같은데 그걸 못하고 계세요? 나를 신뢰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.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면 자신감? 네 오케이 생각보다 무슨 광고를 해야 된다, 블로그를 해야 된다, 카페 해야 된다 이런 단어 별로 안 나왔는데 그런 거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? 해요. 네? 해요. 해요. 네. 하시죠? 네. 이거를 블로그를 해야 되나, 카페를 해야 되나, 뭐를 유튜브를 해야 하나 고민하시죠. 누구는 뭐 이게 답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이게 답이라고 막 그러잖아요.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마케팅이 뭔지 생각해 보면요.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케팅을 무서워하고 꺼려하고 어렵게 생각해요. 아 마케팅 이렇게 생각해요.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. 우리가 마케팅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. 내 생각에는 일반적인 마케팅은 이래요. 자 소음 마케팅 이게 그 영어로 표현을 한국말로 하면 노이즈 마케팅. 소음이라면은 이제 내가 듣고 싶은 건 음악이고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건 소음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 그 여기 그냥 현관문 높아는 전단지 그리고 그냥 뭐 네이버 가면 여기저기 뜨는 막 광고 이런 건 소음이란 말이에요. 그런 건 보고 어떻게 돼요? 신경 흘리게 되죠. 예, 네. 소음의 정의는 내가 청한 것이 아닌 그냥 누가 내 얼굴 앞에 이렇게 그죠? 그리고 그 지하철 타고 갈 때도 광고 같은 것도 그렇고 그거는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소음이에요. 내가 보려고 본 게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일 무시하게 돼요. 그리고 또한 설득. 제일 큰 실수가 전화 그 생각의 실수가 마케팅은 설득이라는 거예요. 사람들이 막 설득해야 된다는 거잖아요. 나한테 오게끔. 내가 잘한다고 설득해야 된다는 거잖아요. 그죠? 우리가 최고. 여기 오면 당신은 나을 수 있습니다. 설득하는 건 마케팅은 설득이 아니에요.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. 누구나 설득하는 건 어렵거든요. 혹시 그 목회하시는 분들도 이제 영혼을 구해야 되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. 막 설득하면 어때요? 듣기 싫어요. 네, 듣는 사람 듣기 싫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많이 안 올 거 아니에요. 마케팅은 설득이 아니에요. 마케팅이 뭔가를 일단 설명할 건데 아닌 것부터 먼저 그걸 얘기할게요. 특히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위협을 하면서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. 여기 와서 이거 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. 그죠?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지하철 같은 데 보면서 성형수술 이런 그런 성형외과 같은 데 광고를 보면은 여기 와서 이 시술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사랑도 받을 수 없고 출세도 할 수 없고 그죠? 인생이 망한다. 이런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진 않지만 솔직히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. 그렇게.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위협한단 말이에요. 그리고 불안감을 고조하고
그리고 이거 하지 않으면, 이거 사지 않으면, 이 서비스를 받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미,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불안을 가지고 막 살아요. 이거 어떡하지, 저거 어떡하지, 어떻게 할게 막 하는데 그 불안감을 고조시켜요. 그렇게 해야지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. 그리고 과장을 하고 거짓말을 해요.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보고 안 믿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과장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하는 말을 그대로 안 듣고 마음속에 한번 걸러서 듣죠. 그죠? 그리고 말줄, 사람 말빨이라고 하나요, 오늘 또? 마케팅은? 광고는? 이걸로 상대방을 제약시키고, 상대방이 할 말을 없게 만들고, 그리고 또, 심지어는 심하에 가서는 공황 상태를 조성하거나 공포 상태를 조성하는 분이 있어요. 그렇게 해야만 마케팅이 먹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.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심한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이 나가셔서 광고를 보거나 마케팅 이런 전략을 보면은 거의 다 이런 거예요. 거의 다 이 중에 하나예요. 근데 여러분 같이 체면을 공부하고 NLP로 공부하고 타로 공부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힐링시키고자 하시는 분들은 마케팅 하기 싫은 건 당연한 거예요. 주위에 보이는 게 이런 게 밖에 없기 때문에. 저도 하기 싫거든요. 왜 내가 누구를 위협해야 하냐, 설득해야 하냐, 일로 오세요 막 끌고 와야 되냐. 왜 상대방의 불안을, 가지고 있는 불안을, 두려움을 고조시켜야 되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이게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착한 사람은 하기가 싫어져요.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노력이 안 하게 돼요. 좀 못된 사람은 그냥 이래도 잘 할 수 있었을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착한 사람들은 어렵다. 그죠?